안녕, 밥 시켰습니다. 뭐 먹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베이컨, 팬케이크. 저 사실 일어난 지 정확히 한 15분 정도 됐어요. 근데 지금 안 일어나면 모아분들 자기 전에 못 볼 것 같아가지고. 사실 이거 세수도 안 했어요. 딱 진짜 일어나자마자 켰어요. 근데 어떡하노? 달콤이 보고 싶은데. 이 빵이 왜 이렇게 으스러지냐? 잔다고? 알았어. 조심히 자. 여기 몇 시냐고. 나 그걸 말 안 해줬구나. 여긴 지금 이제 곧 10시 돼요. 9시 40분. 아, 나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나? 너무 피곤해하는 모아분들이 많네. 여러분, 목소리만 틀어놓고 자요. 이거 커튼 더 쳐줄까? 눈 부시면? 이거 커튼 쳐줄 수 있어. 오케이. 나도 우리 모아분들 따라서 새벽이라 생각한다. 팬케이크를 먹을 게 아니라 라면을 먹었어야 되네요. 아, 이거 티어. 나 이거 선물 받았는데. 뭔가 저 같기도 하고. 사실 지금 당장 이 불닭에다가 좀 남은 베이컨 넣어서 먹고 싶은데 아침이라서 이거 속이 좀 배릴까봐 고민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할까요? 불닭 가자고? 그렇지. 하고 싶은 건 좀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, 이 정도는. 내가 거창한 거는 못해도 이 정도는 하고 살 수 있잖아, 맞죠? 턱베리면 아프다고? 아, 그럼 또 모아분들한테 혼나는데. 근데 이거 팬케이크를 내가 뭐 좀 먹었잖아. 그러면 내 위에 좀 그게 되지 않았을까?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? 이제 이거 먹어도, 불닭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? 그치? 근데 이제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, 그냥 지금 베이컨이 남았어. 근데 이거 여기 딱 뭐 넣어 먹으면 맛있잖아. 맞잖아요. 모아들도 지금 내가 이거 팬케이크 먹는 것보다 라면 먹는 게 좀 더 친근하고, 또 자기 전에 보기에는 팬케이크 먹방보다 라면 먹방이 더 맛있을 거 아니야. 맞지? 맞지? 범규석 괜찮냐고요? 그건 이제 먹고 나서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. 소스를 적게 넣자뇨. 이 소스의 양은 제 자존심과 도 같아요. 또 이거 우유잖아요, 우유. 좀 힘들어서 좀 이거 위 좀 커버해주고. 잠시만요, 좀 힘들어줄게요. 우유를 마셨기 때문에 제 위에 코팅이 되거든요. 좀 힘들어서 이걸 해줘야 돼요. 우유 먹으면 위산이 분비돼서 속이 더 아프게 되냐고요? 제가 안경을 샀습니다. 어때요? 여러분 저 어때요? 아니, 냉정하게 말하셔도 돼요. 여러분 저 어때요? 예뻐요? 달콤. 달콤 먹고 싶었어. 아, 내가 했는데 진짜 별로다. 와, 자, 이제 이거 물 좀 버리고 만들어 와야 되는데, 우리 모아가 뭘 봐야 좋을까? 자. 아! 아!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. 이거 제가 다 먹을 거고요. 자, 라이브 하고 있어. 나 이거 만들어 올게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베이커입니다. 오늘 뭐 하냐고요? 오늘 아무것도 안 합니다. 아, 저 잘생겼다고요?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베이컨입니다. Hello. 디아무. 아, 저를 보기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라이브 장인 아니고요. 아, 오늘따라 제가 좀 조명을 잘 봤네요. 목소리 섹시하다고요. 감사해요. 여러분 좀 왔다요. 베이컨씨 너무 재밌어요. 먹어볼게요. 속 베린다고? 괜찮아. 오늘 하루 속 베리고 살지 뭐. 확실히 근데 흉이가 힘이 세더라. 얘가 보육 자체가 되게 두꺼워서 운동을 안 해도 기본 힘이 되게 좋아. 저보다 무게를 계속 하나 더 위로 치더라고요. 다 먹었다. 아, 배불러. 나 불닭 안 먹는다니까. 좀 말려달라니까요. 안 먹는다니까. 김 안 묻었는데? 어? 김 묻었네! 김 묻었네! 어때? 매력점? 내 매력점 어떤데? 내 매력점 어떤데? 어때 내 매력점? 어떤데? 내 매력점 어때? 내 매력점 어때? 내 매력점 어때? 어때? 좀 도도해? 여러분 이제 빨리 주무세요. 눈 감으시고. 곧 3시인데 자야죠. 나만 안 자는 건, 난 그냥 자고 일어났고 뭐한 이제 자야 되고. 놀자고요가 아니라 내일도 있을 거 아니야. 일단 빨리 불 꺼. 불 꺼. 내가부터 끌게. 불 꺼. 자야 된다고 했어. 안 돼. 안 돼. 오늘 많이 놀았어. 나 여러 번 말하는 성격 아니야. 아니야. 그렇게 쿨하게 자러 가지는 말고. 있어봐. 여기 자러 간다고 말했다고 바로 자러 가지 말고 스키나 갈아드릴까? 불러주고 싶은데 목이 너무 안 풀렸어. 저 이거 녹음할 때 4시간을 서서 녹음했거든요. 제가 이거 가녹음을 혼자서 막 해놓고, 저 이거 무조건 커버곡 내야 된다. 녹음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벚꽃이 곧 피니까 벚꽃 영상부터 어떻게든 먼저 찍자. 나 이거 무조건 잘할 수 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컴백주에
300주에 그거 찍고 그 영상도 제가 막 말했었거든요 회사한테. 아 이거는 무조건 교복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가사처럼 학창시절에 하는 그런 되게 미성숙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연애를 하는 것 같은 모두가 학창시절에 한 번쯤 해봤을 만한 짝사랑하는 것 같은 영상을 찍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랬더니 우리 모아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. 그래서 아 이번에도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구나 되게 다행이다 싶었어요. 원래는 막 그런 것도 하고 싶었거든요. 교복 입고 이제 아니면은 뒤에 그 혼자 사복 입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엘리베이터 닫힐 때 이렇게 내일 또 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내 M카를 갔어야 돼서 시간이 없었어. 우와 여러분 딱 끝나니까 1시간 됐어. 네 여러분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저도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 보냈습니다. 아 여러분들이 저 놀아준 거죠? 취했냐고요? 저 여기 아침인데요? 이렇게 건전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시다 여러분들 얼른 주무세요. 달콩이 안녕. 달콩이 잘자. 달콩이 힘낼게. 안녕.